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제 분갈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현재 판매하는 아이들을 분갈이 했는데 영상을 못 올리는 안타까움. 이뻐요? 아, 동영상용 말씀을 줄 알았더니 얘도 이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끝에는 맞아요. 동영상용 심어 놓은 아이들을 쭉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구독자님 요청에 의해서 서인경 화분 특별전을 합니다. 오늘은 귀를 조금만 세우시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이 베란다에 쓰기 가장 좋은 화분을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잘안 주셨죠? 없었죠? 얼마요? 9,000원. 사이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 곱하기 10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10 곱하기 9.5, 그 다음에 높이도 9.5. 자, 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정사각형 같기도 한데 막상 재니 한쪽이 살짝 0.5mm가 부족하더라고요. 서인경 특유의 화분. 이런 색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색감이 나와요? 요런 색감. 그리고 또 이런 색감. 계절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색감이 예전에는 서인경 화분이 뭐 요런 색감 톤이 주로 나왔었죠. 자, 그러면 다시 51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전. 5만원 이상 하시면 칼슘 드리고 무료 택배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쳤을 때 8,000원. 그러면 20%는 좀안 되나요? 17, 8% 되나요? 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갈게요. 그리고 9만원 이상이면 10,000원. 쑥쑥이 두개 드려요. 아유, 다육이 샀더니 분이 모자라고. 화분을 샀더니 또 뭐가 모자라요? 흙 샀더니 다육이. 그걸 아니까 필요한 거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즈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10cm, 약간 9.5cm, 높이는 9.5. 자, 이렇게 해서 얘는 9,000원이고 여섯 개 하시면 54,000원. 아, 그리고 깔망 드려요. 아니, 구독자님들이 그저 깔망을 어디서 봤냐고? 아유, 이렇게 도자기 분을 살때 드린다는 뜻이에요. 깔망 드려요. 깔망 몇장 줘요? 사는 만큼 줘야지. 자, 51번입니다. 자, 그러면 칼라 한 번만 보실게요. 그리고 제가 요 근간에 블랙로즈라고 아유, 이렇게 이쁜 아이를 분갈이 했답니다. 짠짠. 아, 자, 뒤로 한 번만. 저기, 배수. 이렇게 잘 만드는 서인경분. 예, 아직도 현역에서 하고 계시는 회장님, 아드님. 배달도 회장님이 직접. 자, 51번입니다. 이렇게 사각입니다. 자,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택배와 칼슘.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꼬마 인형에서 했었어요? 다 샀어? 아유, 어쩌. 자, 요 정도는 13cm 정도 돼요. 크기 비교합니다. 13cm와 10cm 크기. 예, 아이, 그럼 크기가 틀리지. 자, 53번이요. 52번,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런, 자, 칼라. 칼라는 랜덤이에요. 이거 나는 이거, 요지, 엘샤. 여기 자국뽕 했어요? 짠짠짠짠짠. 자국뽕 했어요? 이렇게 자국뽕뽕 할수 있는 아이들을 심었답니다. 엘샤. 센치 13 곱하기 13 곱하기 높이가 10cm 비슷하죠? 자, 높이가 비슷해서 이렇게 약간 차이 있어요. 아까 9.5였잖아요. 다섯 개 하시면 10만 원? 예, 쑥쑥이 두 개. 아우,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쑥쑥이 하나에 5,000원이잖아요. 다남다육 쑥쑥이. 소문 들었어요? 아이고, 써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오늘은 10만 원 이상, 9만 원 이상. 왜냐면 9만 원 때가 있어요. 그래서 9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를 한 개, 두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5만 원 이상 하면 칼슘을 드립니다. 예, 네, 드립니다. 자, 서인경은 가격을 좌지우지 할수 없어요. 자, 53번 갔지요? 칼라 선택합니다. 천천히 갔지요? 그다음에 53번과 54번은 크기, 아니, 원형이냐 사각 차이예요. 자, 그러면 54번은 내가 키핑장에서 파인 노즐을 갖고 왔어요. 얼굴 하나에 4만 원, 9천 원 주고 샀는데, 1년 반 만에, 작년 추석 말고 재작년 추석이었거든요. 1년 반 만에 얘기가 이렇게.
아유,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은, 맨날 풀분에 있다가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멋지죠? 자, 이 화분이 54번. 14 곱하기 10은? 예. 다섯 개 하시면 10만 원. 어머, 2만 원이래. 2만 원이래요. 그런데 요즘에 또이 칼라가 유행이래네요. 요렇게. 요런 칼라가 유행이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53번과 크기 비슷한데 자, 비교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얼만큼 좋아하냐면 서인경 분을 이렇게 3개, 4개, 5개를 쭉 심어 놓은 똑같은 애들을. 아유, 무슨 멋이야. 자, 53번 사각입니다. 54번.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건 없고, 똑같은 컬러 없고, 그리고 또 사이즈가 잘못됐다. 아이, 바보, 누가 그런 말을 해. 수제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는 내가 14cm라고 해도 14cm짜리가 맞아요. 오차 범위가 많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서인경. 아유, 참, 나 파인올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저희가 외두 팔잖아요. 외두? 이렇게. 저도 이런 아이 45,000원 주고 샀답니다. 이런 아이. 어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겨울 두 번을 놔야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탄생이 된다. 54번. 그 다음에 55번요. 요 아이는 요즘에 그 노을이라고 하는 아이죠. 군생 25,000원. 아유, 그 봐. 또 떼떼 언니 보니까 야, 너, 그치, 인물 났죠? 자, 색상은 랜덤이에요. 골라갈 수 없으나 다만, 섞어가는 게 제일 이뻐요. 뭘, 파랑만 달라, 빨강만 달라 할 것도 없이. 자, 그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바보가 하나 또 섞였대. 야는 이렇게 생겼더만. 그러니까 하나 하시는 분은 양해하셔요. 심어놓은 화분하고 같지 않다 하셔도 할수 없어요. 왜? 박스에 같이 오니까. 자, 13 곱하기 13 곱하기 11. 높이가 비슷하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을 섞어 쓰셔도 좋은데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냥 얘 다섯 개면 다섯 개, 얘 다섯 개면 얘 다섯 개 이렇게 쓰셔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55번입니다. 18,000, 어머, 야, 이거 봐. 다섯 개 하시면 9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뭘 준대요? 이거 만 원에다 택배비까지 하면 14,000원이면 몇 프로예요? 15% 더 되잖아요. 참나. 15% 더 되죠? 자, 제가 쏘아요, 쏘아요. 자, 이렇게 해서 55번. 나도 다 알아요. 구독자님, 다육이 사면 분이 없고, 분을 사면 흙이 없고, 또 흙이 남아서 다육이 사고, 흙. 그리고 다육이를 사면 또 화분이 없고, 화분 사면 흙이 없고, 그리고, 깔망은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려요. 요게 기본이, 어느 분이 이거보다 더큰거 달라는데, 이거보다 더큰게 어디 있어요? 나좀 소개시켜줘요. 자, 요거는 만약에 금액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 양만큼 드려요. 한장 혹은 두 장, 누가, 에이, 자, 그렇게 드려요. 자, 55번이었어요. 자, 55번 단체샷. 노을. 자, 그 다음에 얘요. 나는 진짜 이뻐. 아유, 어제 키핑장에 물 주고 무궁화이 갖고 온다는 걸 잊어먹었어요. 샤이닝 펄. 자, 그런데 제가 진짜 개성, 독특한 거 좋아하잖아요. 다육이도 이상한 거. 이렇게 이상한 거, 나 너무 좋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조금 큰 사이즈 판매했었죠? 3, 4만 원? 5, 6만 원대 판매한 적 있습니다. 이 다리가, 다른 애기들은 턱, 이렇게 다리가 굽다리인데, 얘는 또 무슨, 멋으로 이런 다리를 놔였다냐? 그쵸? 리본도 꽂고, 여기는 꽃도 꽂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56번. 13 곱하기 10 곱하기 11은 24. 어머, 진짜? 24,000원이야? 아우, 야는, 야, 18,000원. 야는 18,000원, 야는 24,000원. 무엇이 다르다냐? 굽다리. 야는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다남다육처럼 좀 특이하고 이상한 거 좋아해. 그러면 아주 딱입니다. 안 사시면 내가 다살 거야. 아유, 진짜 오늘도 갔는데 막큰 화분 막 30만 원짜리가 눈에 얼마나 아른거리는지 사고 싶었는데 그 사장님이 참으려서 참았어요. 자, 56번. 13 곱하기 10 곱하기 11. 높이가 11이고, 여기가, 제가 보니까, 자, 얘는 14 정도 돼요. 얘는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맞출 수 없어요. 구독자님 전체 이렇게 맞춰봐봐요. 다 틀려요. 크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왜 12냐, 13이냐, 응? 영상에는 14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13. 그다음에 여기 세로가 10 정도 되고 높이는 10. 지금까지 다 보여진 화분들이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도칭. 예. 그리고 다섯 개 사시면 12만 원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래. 24,000 원이니까 다섯 개 하시면 12만 원. 돈이 틀린가요? 어? 아,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할수 없어요. 자, 하나는 24,000 원이에요. 하나. 아유, 베란다에서 너무 멋있잖아요. 자,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멋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다섯 개 옮길래다 못 옮겼어요. 다섯 개가 쫙 짜르륵 있어요. 8번 오늘의 마지막. 아유, 나는 그때 사가계심은 뒤에 이어갑니다. 사가계심은 동영다육을 저기 그 서인경문에 심었잖아요. 얘는 또 원형에 심었네. 요즘에 가장 우리 다남다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마린. 어머, 이 색깔이 유행이라더니 진짜네. 이게 그쵸? 그래서 섞어 랜덤으로 가는 게 랜덤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어디요? 18 곱하기 12. 아이고, 20. 그죠? 사이즈가 33,000원. 세개 하시면 99,000원. 두 개만 하시면 6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칼슘만 드려요. 그 다음에 9만 원 넘으면 제가 쑥쑥이 두 봉지. 그 다음에 아까 깔망. 깔망은 아유, 하나만 있어도 실컷 쓰는데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셔. 아유, 10장은 안 되지. 자, 5만 58번. 짠짠짠짠 해요. 뭐한 번도 안 했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아, 배수구멍 아주 500원보다 훨씬 커요. 자, 이 굽다리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 서인경 화분 특집전을 갖고, 예, 이뻐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어휴, 세상에다. 자,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오늘 한 번만 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예, 맞아요. 칼슘, 예, 굴, 껍질, 석화를 갈아서, 예, 맞아요.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석화, 칼슘제이고, 5만원 이상 사면 드리고, 무료 택배, 그럼 9천원 드린, 8천원 드립니다. 9만원 이상이면, 하나, 두 개. 10,000원 드리고 무료 택배까지 하면 14,000원 드립니다.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자, 구독자님 제가 다육이 사면 화분이 없고 화분 사면 흙이 없잖아요. 모두 세 개를 아니구나. 다육이는 사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서인경 화분 특집전을 했고 예, 맞아요. 구독자님들 저 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이어갑니다. 서인경분, 동양다육 심어놓은 아이들 이어갑니다. 구독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요, 화분이 이렇게 좋은지 한 번만 비교해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클라라 노이스. 제가 기와 화분에 세 포트를 심었고요. 클라라 노이스 풀분에 있는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차이점은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가자. 아유, 세상에. 숨쉬는 기와 화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왜그 기와? 예, 아유. 예전에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화산석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석으로 깎은 거는 얘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황토에다 수술 넣어서 그래도 다육이에 가장 건강한 화분이라고 합니다. 기와 화분 멋있어요. 클라라 노이스 요즘에 저희 바위솔을 원뿔 하죠? 예, 맞습니다. 총정리 있는 거다 드립니다. 구매하셔야 되죠. 자, 기화는 예, 제가 여기서부터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 그리고 가격은 25,000원. 배수구멍 다 있죠? 예, 배수구멍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화는 물론 가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지붕에다 올리는 기화 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이. 예, 차이점 얘는 전용 화분으로 나온 아이 클라라 노이스 세 포트 심었습니다. 빨간 아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어머 세상에 얘요 17 곱하기 10은 만 원인데 만 원치고 괜찮아요. 어떻게요? 오
창 심어도 이쁘고 국민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바위솔 왔답니다요. 왔다요. 자, 17 곱하기 11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 곱하기 12 18,000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왜 어머 영상이 없었대. 이 그 돌 화분이라고 하는 이 화분이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마가 열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산석? 아유, 아니에요. 화산석을 흉내낸 황토에 숯을 넣어서 만들어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씻어서 씻으면 훨씬 안 깨져요. 그리고 더 얇아지거나 반질반질해져요. 처음에는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 주고 혹은 한 번만 헹궈서 쓰시고 두 번만 헹궈서 쓰면 얘, 이 투박감이 달라요. 얘 훨씬 얇상해요. 맞습니다. 어휴, 신기하더라고. 어머, 물이 닳을수록 어떻게 표현해? 다져진다고 표현할까요? 자, 23 곱하기 12, 18,000원. 짠짠짠짠. 아우, 창 심은 게 참 이쁘더만. 그 다음에 26 곱하기 13, 2만원. 어우, 네. 저희 키핑장 앞집 언니,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대. 자, 됐죠? 그러면 제가 다시 비교합니다. 만원. 18,000원. 2만원. 크기 비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 가장 히트다 히트.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도 북한, 여기는 저기 부산. 44 곱하기 12는 2만원인데 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도 있습니다. 배수구멍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두꺼워 보이나 물로 두 번 세 번 물만 주시면 이렇게 얄쌍해져요. 다져진다고 느낄까요? 야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어휴, 여기까지. 잠시만요. 요 화산돌, 진짜 화산돌. 예, 얘는 만원이에요. 한 개 만원. 얘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세공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세공하시는 분이 두 분 다 안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예, 화산돌 만원. 진짜. 얘는 가짜.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그런게 이 화분이 딱 그 창틀 이렇게는 어우 세상에 모기가 아주 밥이네. 이렇게 창틀에다 쫙 심어 놓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우, 자, 나도 얼마예요? 나무 화분 9 곱하기 8은 만원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나 재질이긴 하나 실제로 나무는 아닙니다. 굽다리도 알량하게 있습니다. 배수구멍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재질처럼 보이나 나무 아니에요. 네,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유, 이 항아리 분 제일 좋아요. 하나 가격도 아니 세 개 가격입니다. 자, 얘가 1번 항아리 1번 세트고 얘는 2번 세트예요.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쉐입 모양이 다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1번은 얘, 2번은 얘. 자, 그럼 크기 갑니다. 1번 세트의 큰 사이즈 24 곱하기 10, 20 곱하기 8, 16 곱하기 7, 가격은 25,000원.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 30 곱하기 10. 어우, 크네. 그죠? 어우, 크네. 30 곱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9.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9 곱하기 9, 25,000원. 2번 세트입니다. 어머, 세트예요. 세트 이 가격. 맞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1번, 항아리 2번 세트 구매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갈까요? 얘요. 어머, 세상에. 24 곱하기 18, 65,000원.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인데 다 쉐입이 틀려요. 어유, 다 들려요. 다 이뻐요. 아우, 야, 이서 화분은. 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 별이다육에서 그 바위솔을, 예, 맞아요. 특가로 드리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예, 그래서 바위솔 화분을 다시 영상에 담아서 이어드렸습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 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이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네,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관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만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다육, 그러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